네, 안녕하세요. 파쿠르 장인 김지호입니다. 요즘 야외에 철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남들이 잡았던 철봉에서 연습하기도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시 환경의 난간이나 펜스, 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장기기 훈련으로 클라임업 기초 체력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클라임업은 파쿠르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상체의 당기기, 그리고 전환하기, 밀기 세 가지 힘점이 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맨몸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철봉의 머슬업을 벽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클라임업이 파쿠르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클라임업을 하지 못하면 거의 대다수의 파쿠르, 특히 벽과 관련된 기술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캣투캣, 월런, 캣트 프리시전, 캘립, 다이노 등 벽과 관련된 파쿠르 기술들을 안정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클라임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문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근력과 협응력, 기술적인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클라임업을 성공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개월 혹은 길게는 몇 년의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클라임업을 위한 체력 트레이닝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파쿠르의 중요한 원리 중 한 가지인 과업중심형 훈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업중심형 훈련이란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장애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움직임의 패턴의 바탕을 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턱걸이를 위한 턱걸이, 스쿼트를 위한 스쿼트가 아니라 벽을 좀 더 잘 올라가기 위한 턱걸이, 점프를 보다 멀리 하기 위한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클라임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클라임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움직임 패턴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초 레벨부터 중급 레벨까지 클라임업을 위한 움직임 패턴 훈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은 월런이라는 벽타기 기술입니다. 벽에 매달리는 것조차 잘 안 될 때 월런 자체를 반복 연습하면 클라임업을 위한 기본적인 근력과 협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월런은 클라임업에 필요한 근력과 기술 요령이 똑같기 때문인데요. 월런을 멀리서 달려온 탄성을 이용해서 몸을 띄우고 그 반동으로 벽 위로 올라가서 클라임업을 하기 때문에 벽에 매달린 상태에서 클라임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벽의 높이를 선택해야 하고요. 보다 자세한 상은 월런 튜토리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운동은 발 보조 클라임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양발을 지지할 수 있는 곳에 보조받아서 클라임업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클라임업을 할 때 하체 힘보다는 되도록 상체의 근력으로 당겨 올라가도록 무게중심과 체중 이동을 상체에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력 향상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체로 몸을 당긴 뒤에 가슴을 장애물 위에 가까이 붙이고 상체를 밀어 올려서 굽혀진 팔꿈치를 펴주는 벤트아 클라임업을 반복 연습합니다. 좀 더 상체 근력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다음 난이도는 한발 보조 클라임업입니다. 세 번째 추천 운동은 점핑 니 드라이브입니다. 니 드라이브는 클라임업 시 발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한쪽 발은 벽을 차서 몸을 띄워야 하고 다른 발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몸을 수직 상승시키는 반동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이어메트릭 원리를 적용해서 연습하면 상하체 순발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운동은 월 서포트입니다. 손목 관절의 결합 조직 강화와 클라임업의 상체 당기기 및 전환 이후에 상체를 밀어올리는 힘을 기를 때 매우 유용한 정적 트레이닝입니다. 종종 이 훈련을 할 때 손목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엄지손가락이 정면을 보도록 옆으로 틀어주면 아픈 관절 부위를 피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월 서포트는 발의 높이를 최대로 높여 버티려면 복부 근력 향상과 팝업, 탑아웃 기술의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운동은 점핑 클라임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팔꿈치는 완전히 편 상태로 한쪽 발은 지면에 두고 다른 발은 벽면에 둔 상태로 매달립니다. 이때 무릎이 몸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나가 있는 경우 무릎이 몸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줍니다. 또한 벽면을 밀어내는 발은 팔자가 아니라 일자로 배치해서 벽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밀 수 있도록 합니다. 매달린 자세가 완성되면 바닥을 도약하는 동시에 벽면의 발로 벽을 눌러 밟고 양손으로 벽을 강하게 당겨서 상체를 장애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외에도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철봉을 활용한 정자세, 무반동 턱걸이를 연습하거나 철봉의 패시브 행잉으로 오래 매달리는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손의 악력이나 어깨 가동성, 지구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